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왔어. 범상치 않은 호랑이 기세로 돌아온 엔싸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톱스타인. 안녕하세요, 엔싸입니다.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 엔싸인, 준비됐지? 렛츠고! 그럼 먼저 고영이의 질문을 보죠. 행복한 순간을 선물한 엔싸인의 새로운 플레이버가 뭔지 궁금해. 아, 이번엔 우리 엔싸인이 칼뇨랑 호랑이 맛으로 팬분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 그러니까 오. 많이 사랑해줘.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어서 여름 해의 질문을 보여줘. 오늘 쇼챔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호랑이 기세 포부가 담긴 3종 포즈 보여줘. 이건 아기 호랑이인 내가 해볼게. 마침 오늘 쇼챔에서 우리 엔싸인의 청량하고 강렬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데 먼저 강렬, 청량, 러블리한 호랑이 포즈로 오늘 무대를 스포해볼게. 오, 좋아 좋아.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해주자. 하나 둘 셋. 짠. 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귀여워. 자, 마지막으로 모모쿠의 질문을 보여줘. 데뷔하고 1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짜릿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아, 나는 데뷔하고 3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아레나 공연 했는데 오. 그 순간 제일 짜릿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우와. 나는 쇼챔을 통해서 우리 코스모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줬을 때 가장 짜릿해. 그럼 우리 잠깐 성윤이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떨까? 들려줘, 들려줘. 그럼 엔싸인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불러볼게. 둘, 셋. 말라고서요 맘이 녹아내려고 You got me crazy. 아트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 엔싸인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토니와 케이브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블랙스완을 만나러 다 함께 챔챔챔